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지원을 1월 12일 금요일인데요. 주말을 앞두고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12% 가까이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잠시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LS 머티리얼즈 우선 오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진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만원 이하 가격에서 저가 매수세가 대량으로 유입되며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정말 수백 번 강조드렸죠. 제가 바로 어제 찍어드린 영상, 장 끝나고 바로 실시간으로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셔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저는 1차 파동의 조정 위치 또한 4만원 구간에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지지 흐름이 나오며 시세를 말아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2차 파동의 조정 위치 또한 현 위치, 현 4만원 구간에서 지지 흐름을 받으면서 시세를 말아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현 위치,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진 바로 어제 자리에서 4만원 이하 가격은 지난 1차 파동의 지지 위치, 아랫꼬리가 달렸던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2차 파동의 눌림목 위치 또한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지지 흐름을 보이면서 시세를 말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 점 실시간으로 어제 영상 찍어드리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와요? 플러스 8% 이상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 만큼 주말을 앞두고 오후장에 매물대가 한꺼번에 나오며 추가적인 하락 흐름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락 흐름이 마이너스 20%가량 확대된 자리에서는 반등 흐름이 나와도 어떤 식으로 올라와요? 쌍바닥 자리를 그리면서 올라오든지 아니면 윗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락 파동이 시작됐을 때는, 이렇게 전형적인 하락 임펄스가 나왔을 때는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이 많이 쌓여있어요. 이 악성 매물이 뭐겠어요?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시세가 내려오니까 그냥 물린 겁니다. 그래서 존버를 하는 거예요. 시세가 내려올 때 그냥 무지성으로 보유를 해서 앞으로 시세가 다시 내 평단가 근처까지 올라오면 무조건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평단가 근처에서 손절하겠다. 이러한 매물대가 바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입니다. 이 악성 매물대들은 하락 임펄스가 나온 구간에서 강하게 쌓여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이번 반등 위치에서도 앞으로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시세를 말아올려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지금과 같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 점 제가 정확하게 이번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겠고, 지금 LS 머티리얼즈 지난 고점에 물렸는데 이렇게 제 지난 영상을 시청하고도 추가적인 매집을 지난 낙폭 과대 위치에서 안해서 이번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LS 머티리얼즈 신규 진입 타점 놓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97의 웹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LS 머티리얼즈 제가 분명히 4만원 이하 가격, 이 박인셀 구간에서 무조건 매집 끝내둬야 된다고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찍어드리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집 단가 받아가라고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문자 하나 안 남겨서 LS 머티리얼즈 이번 반등 위치에서 챙길 수 있는 수익 놓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LS 머티리얼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반등 위치가 이어질 때 윗골이 달리면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런 조정 흐름이 나올 때 LS 머티리얼즈 매집 못 끝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에서, 이 눌림목 위치에서 정확한 매집 단가 받아가셔야겠죠? LS 머티리얼즈 아직도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 터널랜드 구간의 상승 초기 구면 자리에서 정확한 매집 단가, 비중 추가 단가 받아가서 여러분들의 높은 평단가 확실하게 낮춰 놓으셔야 되고, LS 머티리얼즈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현 상승 초기 구면 자리의 눌림목 위치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
9677의 외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확인한 즉시 바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집 단가 앞으로의 눌림목 위치에서 확실하게 그냥 무료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1 위폰으로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앞으로 상승 초기 국면자리에서 매집 끝나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린다 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전형적인 상승 국면자리, 앞으로 신고가를 뚫는 다음 라운드 피그 자리 5만원 구간을 완전히 뚫어주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때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LS 머티리얼즈 앞으로의 매도가,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에서 정확한 매도가, 최고점 자리에서의 매도가를 잡을 때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앞으로 보호의 수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바로 오늘 104만 주의 보호의 수물량이 풀렸지만 이 보호의 수물량은 얼마 되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최대 주주들의 보호의 수물량이 풀리는 시점이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고점이 될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풀린 104만 주의 보호의 수물량은 5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어떤 거 체크해야 돼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매집 물량, 이 매집 물량이 어디에서 수익 실현되고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이번 박스권 하단 구간 내에서 기술적 반등 흐름과 함께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오며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매도가를 잡을 때도 이 기술적 흐름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LS 머티리얼즈의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자, 제가 오늘 4만원 이하 가격에서 매집을 시켜드린 물량은 어떤 물량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박스권 상단 구간 5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에 강한 조정 위치에서 전량 매도 신호 드린 물량을 어떻게 했어요? 이번 반등 위치 최저점 구간에서 정확하게 재매집, 재매수 시켜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LS 머티리얼즈의 고점과 저점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LS 머티리얼즈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받쳐드리면서 이 종목 씹어먹고 있는데 아직도 제 실력을 의심하고 있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떠드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현 박앤셀 구간 지금 자리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어도 강한 윗꼬리가 달리면서 시세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도 매집 못 끝내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 상승 초기 구면 자리에서 정확한 매집 단가 매수 타이밍 받아 가시고 LS 머티리얼즈 앞으로 강한 시세 분출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정확한 매도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5-9677의 외번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확인한 즉시 LS 머티리얼즈의 실시간 흐름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매수매도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LS 머티리얼즈 강한 반등 흐름 이어지고 신고가 뚫린 자리에서 지난 저점에서 매집을 못해서 아직도 손실 중이다, 아니면 신고가 뚫리고 강한 조정 위치 발생하면 지난 신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지금 LS 머티리얼즈로 챙길 수 있는 수익 놓치고 있으신 것처럼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LS 머티리얼즈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010-4695-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5-9677을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확인한 즉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010-4695-9677
967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세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LS 머티리얼즈의 앞으로의 모든 잔파 등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씹어 먹으면서 LS 머티리얼즈의 매매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숫자 1번만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옵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옵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옵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다듬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옵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옵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